오늘은 부모님께 편지 쓰는 시간 갖겠습니다. 알겠습니까? 예, 알겠습니다. 지금부터 실시. 실시. 야, 분식아, 대충 쓰고. 아, 슬라임. 콧. 슬라임 같은 소리하고 있네. 여기 해병대 캠프거든. 아, 진짜. 번식아, 번식이는 형 같은 친구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니? 그럼 여기 안 왔겠지? 미안해. 아니, 우리 엄마가 아줌마한테까지 말했을진 몰랐지. 야, 근데 생각해봐. 이게 다 우리의 이 젊은 날의 추억이다. 추억 같은 소리하고 있네. 힘들어 죽겠거든. 번식아, 그래서 형이 준비했다. 짜자잔. 들리니? 우리의 이 크런치에서.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? 편지 안 씁니까? 죄송합니다. 필통을 좀 꺼내고 있었습니다. 필통이 그게 뭡니까? 네? 네? 죄송합니다. 모든 말은 다와 까로 끝납니다. 알겠습니까? 예, 알겠습니다. 그 필통. 필통 말씀이십니까? 필통 어디서 샀습니까? 아, 다이소에서 샀습니다. 근데 필통이 왜 이렇게 빵빵합니까? 잘 못 들었습니다. 필통이 왜 이렇게 빵빵하냐고 물었습니다. 잘 못 들었습니다. 잘 들리게 해드립니까? 아주 잘 들립니다. 조교님, 딕션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.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펜이 많습니까? 아, 펜은 제가 사회에 있었을 때 펜을 모으는 게 취미였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펜을 안 가지고 오는 전우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가득 챙겨왔습니다. 꺼내봅니다. 요즘 필통에 풀을 숨기는 훈련병들이 있습니다. 꺼내봅니다. 저는 없습니다. 짜잔! 죄송합니다! 정신 안 차립니까? 떠들지 말고 얼른 편지 씁니다! 아니, 우리가 뭐 로봇이야? 안 했습니다! 없습니까? 안 그렇냐, 변식아? 야, 너 근데 진짜 어디에 숨겼냐? 아... 야, 이런 필통에 숨겨오는 건 하수들이 나는 거지. 변식이, 형이 누구니? 웬수? 변식아! 불은 여기에 챙겨왔지. 너 설마 그럼 이렇게 하고 훈련 받은 거냐? 당연하지. 와징하다 진짜. 번식아, 형은 이 정도 불편함? 참을 수 있다. 하지만 이 슬라임이 없는 세상은 형에겐 너무 지루해. 쯧쯧 징글징글하다 진짜. 아, 우리 번식 씨는 안 만져도 된다 이거죠? 죄송합니다. 야,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너무 쫄지만 마. 알았지? 오케이. 야, 근데 너 필통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쫄았냐? 아, 일부러 그런 거지. 뭔가 겁먹은 듯해서 열어봤는데 없어. 이 녀석 아니었네? 나는 신뢰감. 이게 몰래의 기본이다. 번식아, 흘려듣지 말고 노트에 적어. 근데 만들 통이 없잖아. 번식아, 형이 또 누구니? 본 저격아, 분명히 떠들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? 저는 안 떠들었는데요. 아니, 안 떠들었습니다. 떠들지 말고 얼른 편지 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번식아, 오늘 점심 뭐 나왔니? 사발면. 이거 눈물의 생라면을 아니? 형이 너에게 라면 냄새 나는 슬라임을 만지게 할 순 없잖아. 생라면으로 먹었다.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. 사발면에 밥 두 공기 뚝딱인 녀석이 진짜 독하다 독해. 야, 우리 엄마가 괜히 나를 해병대 캠프까지 보냈겠냐? 이렇게 독하니까 이 자리까지 온 거야. 근데 액트는? 챙겨왔지. 본 저교가 분명히 떠들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? 123번 훈련병. 123번 훈련병 달파. 손에 그게 뭡니까? 이거요? 여. 아니, 이거 말씀이십니까? 그렇습니다.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입냄새가 좀 납니다. 알고 있었습니다. 예? 아니, 잘못 들었습니다. 그래서 챙겨왔습니다. 잘 챙겨왔습니다. 세 번 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와, 진짜 어이없어. 야, 번식아, 진짜. 아니, 조교면 다야? 뭔데 나한테 입냄새 난다고 그래. 야, 진짜 웃기지 않냐? 응, 너 좀 나. 어? 야, 번식아, 아, 너 농담이 좀 심하다. 번식아, 너 진짜 좋은 친구다.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넣고 젓가락으로 잘 저어주면 되지. 어때, 번식아? 벌써 두근두근하니? 두근두근 하지 말입니다. 좀만 기다려라. 벌써 다 뭉쳐졌다.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섞기만 하면 돼, 임마. 이 임마 섞으면 안 될 것 같은데? 아, 뭐라는 거야? 안 되긴 뭐가 안 돼. 123번 훈련병. 123번 훈련병 탈파.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124번 훈련병도 같이 한 겁니까? 124번 훈련병 번식. 조교님, 124번 훈련병 번식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. 이 슬라임은 저 혼자 생각하고
아니고 저 혼자 만든 겁니다. 그러니 벌을 주시려면 저에게만 주시기 바랍니다. 번식 아니 124번 훈련병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? 좋습니다. 그 우정을 봐서 특별히 앉았다 일어났다 100회. 예? 아 잘못 들었습니다. 발굽혀펴기 100회, 온몸 비트기 100회. 초기초기님 살려주세요. 실시.